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이제 배우라는 것만 알고 그냥 눈여겨보고 색안경 보고 아 저놈 키우면은 참 크겠구나 이런 정도로 했지 진짜로 얘를 브라운에 막 세워갖고 하려고 한 적이는 없었어. 근데 작년서부터 이래가면서 올서부터 지금 확 떤 거야 지금. 맞아요. 응. 확 가져가. 응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청어맛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인물 컨텐츠 준비했고요. 또 인물. 네. 오늘 남성 인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. 요즘에 많이 핫한 인물인데 제가 힌트 드리면 직업이 배우예요. 배우라. 네, 좀 기운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정보 제공할게요. 허냐다 구여보시세다 남성물입니다. 전체 건거는 이룰 동남 사바세 누른다. 서른은 네 살이라고 신미생에 뭐유 볼 것도 없어. 왜요? 어? 왜요? 지금 내가 이 엽전을 내가 던졌잖아. 보면은 서른은 네 살에 문이 지금 쫙 열려 있어. 동서 사방으로 문이 열려 있다고. 이 사람은 작년에 그래도 이름은 갖다 있다고 하였어도 그렇게까지 크게 이름은 나지는 않았었어. 맞아요. 지금 여기 나오는데 그런데 작년서부터 이 사람의 이름이 뜨기 시작해서 올해 갖다 지금 더 바짝 뜬다. 맞습니다. 올해 지금 바짝 뜨는데 뭐 볼 것도 없어. 운기를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이 배우 생활을 하지만은 또 같은 저기끼리 또 이 연애설도 갖다 있을 것이고 어 인간의 연애설도 있을 것이고 근데 배우들 다 그런 거 있잖아. 그러는데 잘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는데 지금 조심하고 넘어갈까는 내가 인기가 오를 적에 인간을 조심하고 넘어가라. 어? 그것만 조심하고 넘어가면은 걱정할 게 없어. 하나 버릴 것도 없고 사람이 이 저기가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야. 인물도 같다 그러지만 배우라면 인물도 좋다고 하지만 특히 이 사람 성향을 보면은 뭐든지 내가 나서서 하려고 하고 선 후배가 아니구나 자기가 나서서 하려고 하고 막 그래. 그러니까는 인성이 좋아. 인성이 좋고 이제 사주에는 먹을록 입을록이 많고 이름을 크게 날리라는 사주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날리면 뭐 이제 뭐 나이가 뭐 34살인데 뭐 뭐 하나 걱정거리가 없어. 새로운 배우라고 해도 될 것 같아. 새로 뜨는 별. 뜨는 별이야 지금 얘는. 뜨는 별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그냥 가면은 크게 성공을 해. 크게 성공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잖아. 자꾸 인간이 따라붙고 이럴 때 내가 인기 순위가 막 올라올 지게 같은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뭐가든 뭐 이렇게 이제 같은 배우끼리 그런 동료들끼리 뭐 같이 이렇게 친하다고 해서 색안경을 보잖아. 그래갖고 이제 그런 구설에 오를까봐 그게 걱정이지. 근데 이 자기가 판단력은 강해가지고 철두철미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올서부터는 크게 승승장구한다. 내 돈방석이 앉는다. 어? 그런데 이제 그럴수록 이제 건강 조심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항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벌로 보지를 않고 뭔가를 얘한테는 막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고 뭐를 촬영을 하고 무슨 건수가 있으면 이 사람한테 더 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겨. 지금 이 젊은 측으로 봐서는 애늙은이라고 봐야지 돼. 애늙은이. 젊은 측으로 봐서는 예의 바르고 특히 윗사람 아랫사람 존경할 줄을 알고 이러기 때문에 집안에서나 나가서나 들어가서나 대우를 받는 인물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게 뭐 적이 되진 않아. 새로운 인물이 이제 브라운관에 크게 비치지 않을까. 뭐 뜨는 별이라고 그랬는데 뭐. 맞아요. 교수님 말씀대로 작년부터 약간 잠깐 올라가시면서 올해 갑자기 팡 떴거든요. 엄청 인기 많아지셨어요. 그래서 그래도 작년 한 6월 7월서부터 그렇게 된 거야. 지금 얘가 6월 7월서부터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이제 배우라는 것만 알고 그냥 눈여겨보고 색안경 보고 아 저놈 키우면은 참 크겠구나 이런 정도로 했지 진짜로 얘를 브라운관에 막 세워갖고 하려고 한 적이는 없었어. 근데 작년서부터 이래가면서 올서부터 지금 확 떤 거야 지금. 맞아요.
정확하세요. 좀 딱 떴어. 그래서 이제 팬클럽도 많아지고 인간관계라는 것은 여자를 얘기라는 거든 친구 같다 요런 저기를 관리를 잘하고 그러면 큰 문제는 안 생겨. 근데 만일에 친구하고 어떤 이제 저기가 있어갖고 그런 게 말이 되면은 또 이제 힘들어지거든. 그러니까 그것만 잘 넘어가면 되고 내년에 우리 34살 수능 어떻게 썩 좋은 건 아니라고 이제 먼저도 갔다 얘기했지만 그래서 올해 이제 내년에 들어오는 삼재에 그래도 복삼재고 기운이 갖다 열려서 이렇게 보면 복삼자로 들어온다고 봐야지 돼. 올해에서부터 문이 열리니까. 그렇기 때문에 요걸 계속 잘 이어나가서 승승장구해가면서 대박나고 그리고 이름나는 큰 인물의 배우가 되세요. 이제 누구야? 말씀 드려도 될 것 같아요. 젊은 사람인 것 같은데. 그 배우 변우석 씨라고 하거든요. 이분이요. 변우석? 변우석인 줄 몰라. 모르시죠? 젊으신 얼굴 봐야지 하는 거지. 젊으신 분들만 좀 좋아하셔서. 잘생겼네. 엄청 잘생겼어. 키도 엄청 크시고요. 자기 고집대로 한다니까. 그래도 잘 안 풀리시다가. 굉장히 힘들었어. 그래도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을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거든. 근데 올서부터 갖다 탁 떠. 괜찮아. 그리고 앞으로의 좀 행보를 좀 보자면 어떠실 것 같아요? 앞으로는 뭐 또 좋은 이제 섭외가 또 들어오고 또 그러거든. 그러는데 이제 한 서른은 이제 여섯 일곱 살 되면은 연애설도 들어올 거야. 36이요? 응, 36, 일곱에 이제 연애설이 들어오고 그러거든. 근데 사실상 연애하고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여지껏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 자리를 잡아서 뜨는 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적이진 않아. 오로지 여기에 지금 아주 그냥 올인하는 거야. 맞아요. 성공해. 대스타가 되겠죠. 대스타 되지 그럼. 성공해. 올해 그래도 상도 타겠다 말년에. 아 연말에 그 시상식에서요? 그러면 그 변우석 씨가 그 영화계 쪽이나 이런 쪽으로는 좀 진출을 안 하실까요? 그래도 진출하지. 지금서부터 요렇게 이제 브라운에 쓰고 이러면서 이제 연예계 쪽에서 이제 섭외가 되고 그러면 글로 또 진출이 되지. 여러분 청강만신이었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. 네.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.